지식 한 스푼,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1년 중에는 낮 못지않게 밤도 많고, 낮의 길이에 못지않게 밤의 길이도 존재합니다. 행복한 삶도 어둠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슬픔이라는 균형이 없으면 행복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늘 운이 좋고 늘 고민하는 일 하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의 햇빛보다 폭풍이 몰아친 후에 내리쬐는 햇빛이 더없이 빛나고 고마운 법입니다. 힘겨운 날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은 평소에 느끼는 행복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법입니다. 오늘은 카를 구스타프 융의 격언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 그리고 인순이와 에일리의 첫 콜라보 It's Raining Man이었습니다.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오늘부터는 마음의 심리학이라는 커다란 인문학적 타이틀 아래 기억력과 무의식의 세계를 시리즈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탐구를 위해서 다큐멘터리 마음을 원용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심리학, 기억력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프롤로그를 3교시에 걸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1교시, 왜 마음의 연구가 중요한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한 대중가요 가사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겠느냐란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와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또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비단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하고 후회하는 일이 종종 생기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하여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병원에서 최첨단 기기로 수차례 검사를 해봐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을 보이거나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마음이란 무엇이고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마음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마인드이며 이는 정신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뇌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일로 마음이 아플 때 머리보다는 오히려 가슴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믿었고 고대 동양에서도 마음이 심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놀라거나 겁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강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인간의 마음이 뇌 기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컴퓨터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뇌 영상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마음의 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신비가 점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행동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기관들과 달리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서 마음이 병들었을 때는 어떤 신체 질환보다도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더 빨라지고 편리해졌지만 그에 비례하여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마음의 심리학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어렵거나 멀지 않으며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무의식에 감추어진 깊은 마음의 상처, 갈등, 두려움 등을 의식이라는 수면 위로 끌어올려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명상이나 이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함으로써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를 좇는 가운데 진정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신분석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결 풍요롭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화려한 불빛으로 두 모습만 보이며 안녕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쉽게 흘려진 눈가에 가득히 고요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태우는 이 자리 두 뼈면 비바람만 차게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계열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찬물이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없이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난 노라심을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 나을의 기록, 그리고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개울이었습니다. 개울은 김소월 시인의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윤창환의 인문학 여행, 기억력과 무의식의 세계, 제2교시에서는 마음의 위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마음은 뇌에 있다고 확실한 것과 달리 사람들은 마음을 심장과 연결시킵니다. 마음의 위치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뉴욕, 도쿄, 그리고 서울 중심가에서 마음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응답자의 50% 정도가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의 70% 이상은 마음은 뇌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양인들은 마음을 따뜻한 감성과 비교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마음을 논리와 비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마음은 따뜻하다. 당신의 마음은 매우 차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 라고 은유적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미국인에게는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드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슴 또는 심장에 존재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탐구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심장에서 뇌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의 힘은 위대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마음을 과학의 힘으로 재단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쳐가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는 편안한 사회의 기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은 인간의 마음이 가슴, 곧 심장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랑을 하거나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심장이 달라지는 외형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심장 위치설을 믿어온 것입니다. 심장 이식을 했을 경우 세포에 있는 신경 펩타이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세포와 의사 교환을 함으로써 이식에 따른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객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우리의 심장에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신비로운 탐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노야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 산과 바다에
우리가 가네 새노야 새노야 기쁜 일이면 저 산에 슬픈 일이면 내가 봤네 새노야 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아
어쩌면 가름없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새노야, 그리고 헤어질 결심 OST 안개였습니다.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기억력과 무의식의 세계, 제3교시에서는 제2교시에 이어서 마음의 위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허전한 마음의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슈미디몰 분젤 박사는 1992년 47명의 심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이식 이후 성격이 바뀌었는지를 연구한 결과 79%는 변화가 없었지만 15%는 바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바뀐 성격은 기증자의 장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이탈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6%는 그들의 새로운 심장 때문에 성격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격 변화는 새로운 심장을 받아들였다는 합체에 대한 환상과 심장이 감정과 성격의 중심이라는 오래된 생각이 합쳐져서 생긴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국의 레슬리 다쿠치 박사는 기억은 뇌에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퍼져 있는 내장으로 뻗는 신경 경로와 더불어 우리의 피부에까지 퍼져있는 연결망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조직에서 신경 펩타이드를 발견한 그는 세포수용제를 통해 생각이나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의식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폴 피어실 박사는 150명 정도의 장기이식 수술 환자를 면담했는데 살아있는 조직의 세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가설은 이식된 세포가 뇌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식된 장기 때문에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가설은 입증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믿으려고 합니다. 일본의 뇌재단 이사장인 사노 규치 박사는 마음이 뇌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많은 석학 중에 한 사람입니다. 뇌는 하나의 구성물이고 그 구성물의 기능이 마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경학자 제레미 헨리도 마음은 뇌에서 작동하는 기계장치의 오래된 부분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의 정의를 뇌와 관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정신현상이자 심리현상으로 기억, 집중력, 의식, 무의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이란 뇌의 어떤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뇌가 없으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교수도 마음은 당연히 뇌에 있으며 뇌는 마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하는 하드웨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는 반도체라는 돌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인데 실리콘이라는 돌에 전기가 통하면 컴퓨터에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전기가 통하는 것이 뇌입니다.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대신에 단백질을 쓰고 전기적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주는 것이 뇌의 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뇌에 있는 단백질의 전기를 가하여 그 작용으로 나온 것이 마음입니다.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등의 뇌파는 뇌의 전기 활동, 곧 뇌에 흐르는 전기의 이동인 전위를 그래프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뇌의 활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은 그런 경우는 없다입니다. 마음은 뇌의 활동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뇌의 활동의 근거를 두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그것을 토대로 설명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긴다면 다른 영역을 불러와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마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표면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으므로 마음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검은 커튼이 들이오 조그만 카페에 희미한 불빛 사이로 창백한 너의 모습 잊어야 하기에 창백한 나의 모습을 술잔에 담아보네
그랬던 분은 사랑을 잃어버린 나.
applause. Yun창원의 인문학 여행 끝으로 클래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진 비탈리아의 바이올린 곡 샤콘 지단조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난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는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 궁정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볼로냐 아카데미의 필 아르모니카를 창설하기도 한 작곡가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작곡했다고 여겨지는 기록이나 악보들은 겨우 몇 개의 실내악과 바이올린 소나타 뿐입니다. 그에 대한 문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22년 후인 1867년 독일 라이프치히의 명오케스트라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악장이었던 페르디난드 다비드가 비탈리아의 샤콘을 출발하며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는 샤콘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작품이 정말 비탈리가 작곡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샤콘은 17, 18세기에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느린 템포의 4분의 3박자 춤곡입니다. 샤콘은 바로크 시대의 기악 모음교에 쓰이던 음악 양식입니다. 비탈리아의 샤콘과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이 가장 유명합니다. 윤창원의 인문학 여행,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윤창원이었습니다.